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선 이것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보입니까? 달라진 얼굴형이 느껴지십니까? 탄력의 차이. 뿅.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성비의 끝판왕, 요즘 홈디바이스 좀 친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보여 중이라는 바로 그 디바이스 AGR 더마 EMS샵.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에스테릭 경락샵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특히 디바이스는 제가 참 많이 써봤습니다. 너희가 상상하는 그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많이 써봤. 몇 년 사이에 한창 나왔던 뷰티 디바이스들 기억나시죠? 아이언맨 되고 그런 거. 물론 쓰는 건 좋아. 근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비싸도 너무 비싸. 근데 이 녀석 진짜 가격 대비 이렇게 좋다고? 할 정도로 제가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개사기템이 뭐길래 그렇게 좋은가? 요거 사용법과 저만의 팁 그리고 후기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또 오늘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 팁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뿅. 처음에도 봤지만 또 보여드립니다. 이거 제가 2월 말에 찍고 영상 촬영 직전에 찍은 비포 애프터. 한 달 정도 사용한 모습. 일주일에 몇 번씩 관리받은 것보다 지금 상태가 더 좋아. 탱탱탱탱 탱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AGR 더마 EMS 샵. 이걸 통해 난 탄력가짐을 느껴버렸어. 원리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 속 작고 큰 근육이들을 움직여줍니다. 이 중주파가 피부 속 근육을 자극해서 올라붙도록 만들어주는 원리인 거죠. 우리가 탄력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표피에서부터 작용하는 거지만 중주파는 속 근육까지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얼굴 라인을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다는 거. 이 제품은 경락 마사지를 실제로 구현한 듯한 드래곤볼, 아니 마사지볼의 각도도 경락 마사지 기법과 유사하게 맞추었어요. 2초 정도 꾹 눌러주면 부끄부끄하게 전원 on, 모드 버튼을 짧게 누르면 더욱 강렬한 자극 가능, 한번 켜면 10분은 거뜬히 작동하는 전륜한 기계.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EMS 샷은 총 3가지 개사기 모드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기 전에 전용 부스터 젤을 드래곤볼, 아니 마사지볼에 발라줍니다. 먼저 슬림 모드. 우아하고 로맨틱하게 피부 겉과 속 근육을 두들겨 자극합니다. 경락에서 고타법을 구현해 붓기와 턱살 관리에 효과가 끝내주는 개사기 모드. 엄마야 깜짝이야! 하고 근육이 움찔거립니다. 저처럼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젠틀하게 굴려굴려 굴려주세요. 턱 라인과 옆 광대 라인 위주로 사용해주고 아침에 붓기가 심할 땐 젤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갑게 사용하면 얼굴이 매우 짱짱해져 버린다는 사실. 처음 사용할 땐 얼굴 근육이 움찔거리는 게 신기하고 낯설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얼굴이 노폐물이 쫙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육이 움찔움찔 거리시는 거 보이시죠? 다음은 업모드. 턱 라인을 위로 끌어올려주고 팔자와 이마 탄력을 쫙쫙 개선해주는 개사기 모드. 경락의 유연법을 구현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기만 하면 근육이 위로 업업, 탄력도 업업. 사과를 던지던 뉴턴도 놀라 자빠지는 그래비티를 거스르는 사기템. 특히 이 업모드의 궁극기는 올려주다가 끝에서 살짝 눌러주면 고정력 급상승. 보이시나요? 턱 라인을 따라 올려주다가 귀 쪽에서 한번 꾹 눌러 일시정지. 나의 피부 나이도 일시정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의학의 도움과 페이스 요가로도 만족스럽지 않은 이 팔자 라인, 얼굴 위쪽으로 끌어올려 매끈하고 탱글탱글하게 관리해줍니다. 팔자? 그게 뭔데? 먹는 거야? 마지막 개사기 모드는 바디 모드. 얼굴에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파장을 길게 만들어서 승모근과 종아리에도 사용 삽가능.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느낌과 승모근을 릴렉스 시켜주는 토탈 케어. 더마 EMS 샷 하나로 턱과 팔자, 붓기와 승모근, 종아리까지. 특히 스트레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 쌓인 나의 무거운 승모근에게 힐링 타임을 선사해주고 싶다면 이것은 퍼펙트한 아이템입니다. 처음 사용할 땐 이 근육의 자극이 어머 무슨 일이지? 하고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순한 1단계로 사용해주시고 좀 적응이 된다 싶으면 이 AGR의 전륜한 파워를 높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제품의 장점은 아까 보셨다시피 사용하자마자 눈으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업 모드, 슬림 모드 각각 5분씩 제가 얼굴 한쪽에만 총 10분을 사용해봤어요. 10분만 사용했는데도 즉각적으로 차이가 보이시죠? 물론 일시적인 붓기 감소도 있겠지만 제가 올렸던 마사지 영상들 기억나시죠? 그 영상들처럼 꾸준히 규칙적으로 사용해주시면 유지력도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찌릿찌릿한 자극 과연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나라에서 정한 안전법은 확실하게 통과한 제품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메디큐브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연구해서 제작한 제품인 만큼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출시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자사물 후기만 무려 5천여 개가 됩니다. 더
이상 말해 뭐해.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디바이스 중에서 단연 활용도, 가성비, 효과 면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이 붓기 빼는 거하고 팔자라인이 저는 가장 고민이었는데 이걸 꾸준히 사용하니까 팔자라인이 좀 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전 그게 너무 좋습니다.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솔직히 샵에서 1시간씩 관리받는 것도 일이지 않아. 집에서 딱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제품이니까 탄력과 슬리밍 효과를 비슷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개사기템 강력 추천합니다. 현재 절대 동안이죠. 김희 선배우님이 TV 광고를 하셔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나도 이 드래곤볼 하나 드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구매하시면 이 부스터 젤과 전용 거치대까지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은품 다 챙기면서 저렴하게 구매하시고요.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이랑 정보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진짜 봐봐. 여기 원래 살짝 처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다 올라갔다니까? 진짜 대박이야. 이건 물론 광고로 시작했지만 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것도 다 샀어요. 제가 여기서 나온 디바이스 다 샀습니다. 샵 관리 가는 거에 한 70-80% 정도는 커버 쳐줄 수 있는 제품이다. AGR EMS 샷 그럼 저렴하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